서영원 차장님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체코 정부에 한소원의 수주 선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체코 전력공사는 웨스팅하우스의 항의에 대해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의유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입찰 절차가 투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EDF의 항의는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편 정부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히면서 수출 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원전은 과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나갈 산업으로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를 시샘하는 건지 조금 몽기를 부리고 딴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우선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 걸까요?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 맞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체코 수주 입찰이 있기 전년도에도 이미 뭐 그런 좀 소송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치적으로도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에 무난하게 좀 입성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좀 체코 원전 수주도 따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그 체코 원전 수주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지금 현재 이제 추가 두 기를 또 수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러한 좀 말 그대로 목리죠.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원전주를 제가 관심 섹터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원전이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고 지난번에 사실 체코 원전 수주가 발표됐을 때 급등을 했다가 전부 다 사실 대부분 빠졌잖아요. 좀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인 속에서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 쪽에서도 또 함께 이제 협공으로 테크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들이 전부 그 체코 원전 수주에 입찰을 넣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 체코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해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정치적 불안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미국 대선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얘기도 있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또 다시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지금 상원 의원들의 발언 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그 기업들의 기술 협약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체코 원전 수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기당 뭐 11조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가 수주까지도 좀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좀 악재는 발생은 했지만 이것이 좀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이것이 장기적인 모멘텀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코 원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UAE라든가 뭐 네덜란드 쪽, 그다음 사우디 쪽에 대한 수출도 계속 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잘 해결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 해결을 해야 앞으로 이제 UAE라든가 네덜란드 쪽에 대한 수주를 이어 나갈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뭐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뭐 펀드도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국책 사업으로서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오히려 원전의 저가 매수 기회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체코 쪽에서도 일단은 우리와는 뭐 관계가 좋은 상황이에요. 다음 주에 뭐 체코에서 총리 특사가 와서 환전과 관련된 산업 이야기 나눌 협력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만에 하나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정 완전 100%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계속 좀 뭔가 태클을 걸었을 때 혹시라도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우리가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물론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걸 다 배제를 하고 네. 기업 대 기업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선 협상에 좀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원전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좀 우위를 갖고 있었고 네. 물론 또 프랑스에 대해서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프랑스는 또 러시아와의 좀 정책 공조 가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원팀에 대한 부분들이 네. 한손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쨌든 뭐 정치적인 흐름들이라기보다는 네. 뭐 그런 딴지로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결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봐야겠으나 지금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좀 접근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뭐 가능성 굉장히 높게 아직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와 체코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요. 과거에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태클을 걸었었답니다. 근데 그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노이즈가 나왔다가 금세 또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이런 상황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나왔다가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우선 개장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진정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기업들 대부분 갭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체코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3시 구간쯤에 결국에는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인데요. 사실 7월 18일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주가가 2만 5천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 이슈 소멸로 인해서 갭을 모두 다 메꾸면서 하락을 했고요.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121선 아래에서 하회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코리아로 엮여있는 한전 그룹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어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특히나 한전 KBS가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 달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기관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소식이 전해진 뒤에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조정 구간에 접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의 노이즈가 과연 어떻게 해소가 될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 기업들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 일단은 좀 눌려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변동성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 골라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사실 원전주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네, 경향들을 그렇죠. 있고 과거에는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좀 강력하게 대장인데, 움직였던 네. 부분이었는데 두산은 좀 그룹 사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과 이제 한전 KPS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네네.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설계 쪽을 좀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유지 보수 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체코 원전에 있어서 설계도 함께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로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실적 전망 자체가 한전 기술과 한전 KPS 모두 상당히 좀 하반기라든가 내년 내후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네.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서 충분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도 어쨌든 지금 뭐 신규 원전 쪽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전 재가동 이후에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좀 추가 건설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AI 전력망 해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함께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올해 그리고 하반기에도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할 거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소형 원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MR. 네, SMR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도심 속 가까운 쪽에 좀 지을 수 있는 장점을 좀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SMR 하면은 뭐 두산 쪽이 좀 더 좀 접근할 수 네네. 있는 부분이긴 하나 뭐 한전기술 역시 같이 좀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적 메리트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 일단은 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체코 원전 수주 다음에도 계속 좋은 이벤트들을 대기하고 있다.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이런 상황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원전 쪽 관련해서 지금 네.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딱 조정 시기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네. 모멘텀은 쭉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중소형 원전 관련 기업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웨스턴 하우스가 이번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번 이제 아랍 에메리카 때도 마찬가지고 폴란드 수주 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고요. 승소한 다음에는 또 다시 손을 내밀면서 협력하자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네.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이제 시점은 아무래도 좀 세론으로 인한 조정으로 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했을 때도 대표적인 중소형 관련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부문이 크게 3개 정도 됩니다. 시스템 사업 부문, 방산 부문, 철도 부문 이렇게 지금 비중이 고르게 있고요. 최근에 네. 또 신사업까지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시스템 부문에서 보면은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술이 한 수업에서 사업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수주 역시도 한 수원과 같이 함께 이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을 초기에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이 네네. 있고 지금 체코 지금 원전이 한 2기 정도 되잖아요. 1기당 기대가 되는 매출액이 1,000억 정도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2기까지 하면 2,000억까지도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원전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롱텀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 가동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일단은 뭐 컨소시엄과 공급 협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 뒤부터 매출액이 조금씩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서 가셨으면 네. 좋겠고요. 지금 방산 쪽에서도 제가 관련해서 매출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 로템과 같이 손을 잡고 최근에 장가차에 적용하는 럼플렛 타이어를 만들고 있고 또 최근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나와주고 네. 있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또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방산 사업 부문도 같이 함께 모멘텀 보셨으면 좋겠고요. 철도 사업 역시도 스크린도어 만들고 있거든요. 스크린도어도 계측 제어에 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이 네. 분야 역시도 지금 동남아 쪽까지도 계속해서 수출 범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술,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관련 테마들이 나올 때마다 또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 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긴 한데 블랙 먼데이 기점으로 해서 1,800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네. 움직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기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원전주, 중소형주를 하나씩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다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이 재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원전주들을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